감독님의 일단 그 통성계체를 맞이해서 한국에 오시게 된 소회부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이제 제작을 하고 또 이제 그 관객들이 이제 보셔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히 감독님보다 먼저 좀 인사를 드리기로 모여서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이 코아르의 홍상현 기자라고 합니다. 홍상현의 인터뷰라는 그 이번 영화 인터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말 이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네, 바로 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데 이게 스펜스 영화였는데요. 네, 다른 이 우리가 생각 흔히들 생각하는 이번에 서스펜스 영화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악의 탐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잔인한 장면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소름 끼치게 해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근데 이 영화는 어떤 드라마의 어떤 스토리텔링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 맨 처음에 평이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세를 고쳐앉게 만드는 그런 매력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된 어떤 감독님의 연출의 포인트를 듣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僕サスペンスはおそらく初めてなんです今回の映画がそれでまあ普通にありがちな最後に犯人が分かってこの人が犯人だっていう風なサスペンスの映画にはしたくな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 우선 저로서는 이 작품이 저한테 거의 뭐 첫 서스펜스 작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만들 때는 이제 그 흔히들 볼만한 뭐 가장 이제 그 그게 마지막 부분에서 범인이 이렇게 밝혀진 그런 영화로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약간 殺人が行われてなんかいろんな人たちが関わってきてその人たちが果たしてどうなっていくんだろうっていうなんかサスペンスができればいいなと思ってこの作品を描く 살인이 벌어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사건에 뭐 연루가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그런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또本当にあの皆さんご存知のクロ二人何の音でしたっけ二人が出てる映画デスノートデスノートデスノート以来の二人が初めての また初めてのレスノート以来の共演がすごく僕としても楽しみで二人もすごく楽しんでこの作品をやってくれました。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익히 아시는 이제 그 두 사람이 나온 데스노트라는 작품 그 작품 이후로 두 이제 배우가 함께 연기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연기를 과연 어떻게 할까 상당히 기대가 됐었고 이 두 배우도 상당히 즐기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なんか本当にあの二人のお芝居もそうなんですけど二人のお芝居も本当に緊張感があってそれがなんかサスペンスな要素っていうかだと思ってサスペンスの新しい映画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撮りました。 이 두 사람의 이제 연기 자체도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있는 연기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당히 서스펜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좀 새로운 서스펜스 영화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이제
이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거 한 번만, 딱 한 가지만 장르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한국의 영화제고 공식 언어가 한국어죠. 네,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일본어로 질문을 해오시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저희 그 통역사님이 슬퍼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사인 받거나 하실 때는 통역을 해달라고 해도 못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시고 이 질문을 한국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박하십니다. 맨 처음에 손을 들고 저 흔들어주시는, 예, 가장 빨랐습니다. 예, 저 영화 잘 봤습니다. 예.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주은이 산 아래를 보고 총을 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타가 창문 밖으로 위를 보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면서 마치 준이 케이타를 사냥했다라는 인상을 주는데, 근데 영화 내내 사실 사냥, 그러니까 준이 케이타를 사냥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형사에게는 둘 다 쫓기는 입장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준도 사냥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뭔가요? そうですね。まず、2人の絆っていうのが一つあるのと、まあその絆がどうなってしまったのかっていうのは、まあお客さんに考えてもらえばいいな。で、ある意味その、すごく意味を持たせたわけではなく、見たお客さんが勝手に想像してくれればいいと思って撮ってました。 준가케이타라는 그 두 등장인물의 그 이제 정신적인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심적인 관계가 상당히 있는데, 그 장면 이제 그런 그 두 사람이 이제 끈끈한 그 연결고리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을 이제 관객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하신 그 장면에 제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보시는 분들께서 상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 예. 감독님,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좀 질문하려고 하는 건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만약에 실제 사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본에서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 케이타, 준이 이제 세 명이 친구인데, 근데 이제 준이 마지막에 이제 방 한쪽에 그 사진이 엄청나게 좀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스토킹이라거나 좀 소름 끼치는 이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네 집에 한 번도 놀러 가지 않았나, 그게 궁금해서 이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計量がね、どのぐらいなんでしょうか。結構殺人なんで、殺人域だし、それでそれを隠そうとしてますから、結構な年月になると思います。 형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단 그 살인이잖아요. 살인인데다가 또 이거를 이제 감추려고 했으니까 꽤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それで、まあ、あの部屋には絶対他の人を入れないように してたんで写真はバレなかったんですよ。 예, 뭐 그 방에는 아무도 이제 지금 들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잡히지 않았겠죠? 네, 나이는. 예, 이분이 풀려나 모르겠네요. 나가이드 사님. 예, 근데 세 사람 사이는 좋았을 겁니다. 예, 다음. 저 뒤에서 저기 손으로 주신 웃으신 분. 이제 잘 봤고요. 궁금한 게 이제 그 그걸 보면은 이제 세 명의 남자 배우가 같이 소꿉친구로 나오는데, 과거 회상 장면을 봤을 때는 케이타랑 준밖에 못 본 것 같거든요. 신에 대한 따로 그런 뭐 그런 예전 과거 회상 장면 따로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 해서. 다시 가나요? 하나
じみなんですけど、その彼だけ少し下なんですよ、年が。それなんで一緒にはなんか昔はその昔っていうかすれ違ってはいたけど、一緒に遊ぶような関係ではなかったですね。そう、친구긴한데어린시절부터이제친구긴한데신이치로만좀나이가그두사람보다어린편이거든요그래서서로이렇게스쳐가는그런정도는있었어또같이놀곤하진않았던관계로생각을합니다すみません、ちょっと分かりづらくて좀알기가어렵게설명이돼서아좀알기좀이해하시기가어려워서예죄송하네요예저다음분계신가요예저이번엔여성분계신분 앞선질문들과는다르게좀영화내용과는크게관련은없지만뭔가촬영기억나는에피소드라든지그런궁금한데 僕もこの撮影やるまでに、やるまで黒いちじくの存在を知らなくて、いちじくは普通に緑色のいちじくはいっぱい見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黒いいちじく初めて見ました。촬영전에저도이제그검은무화과의존재에대해서알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우리흔히들많이보는이제녹색이제무화과만알고있었거든요本当に甘くてすげえ美味しいんですよ。そう、この無花果が정말だいぶ맛있어요。みんな食べたことありますか？혹시여러분들은검은무화과드셔보신적이있으신가요？드셔보신적있으신분？아やっぱないですね。아다들없으신가보네요。じゃあ今度ぜひ日本に来たら黒いちじく食ってください。예일본에오시면은예검은무화과꼭들한번드셔보시길바랍니다。예가운데계신분이좀빠르셨네요네일단저도영화정말재밌게봤고요그제가궁금한거는이제영화처음시작할때랑끝날때전부다이제유원지에놀러갔고더워서아이스크림을먹었는데그아이스크림이맛있었습니다라고이제어떻게보면은좀수미상관적인이야기로끝났는데그문장이라그래야되나그대사가의미하는게무엇이었는지궁금합니다저요아니세요가족아무가족가제일행복했던시간토끼오彼女자子供心にそれを覚えててっていうことを象徴的に描きたかった。그가족이가장행복했던이제순간순간을이제그딸이기억했다는그것을좀상징적으로표현을하기위해서사용을했습니다뭐어서라그二度とその時間を返ってこないだろうという意味も込めて象徴的に置いてます두번다시이제그시간돌아오지않을것이다그래서그런의미를담아서상징적으로담았습니다さっきそれはエピソードって役者さんのこと聞きたかったですか？방금전에저쪽에서질문주신분께서에피소드를모르셨는데혹시배우에관련된에피소드들으시고싶었던거아닌가요 아니에요 예예노이먼트가망이가망이다에피소드요가요가또다행입니다제가신승게아닌데이치지근의話しかしてないから제가이제무화과얘기만해가지고혹시듣고싶은얘기를못들으신다니까자네자다음분네살짝굉장히빨리들어오셨네앞에계신일단은영화굉장히재밌게잘봤고요혹시영화에이제촬영하면서넣고싶으신장면이있었는데정작영화에는들어가지않은장면이있는지궁금합니다다이브에대가그이츠다케나코로나가막少し
流行りっていうか発見されたぐらいの時期に撮った映画なんですよ。なんであんま覚えて、編集はどうもね、その編集してる時は覚えてるんですけど、編集した後はどんなシーンがあったかって忘れちゃうもんなんですね。でも忘れてますきっと。이 촬영을 한 게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편집을 했을 때는 제대로 이제 모든 신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끝난 후에는 편집다 마친 후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아, 오해했습니다. 아, 생각났습니다. 생각났습니다. 奥さんと子供が一緒に洗濯物を畳んだりするっていうシーンがあって、それはすごく僕の中では本当で彼が捕まって、旦那さんっていうかお父さんが捕まって2人でその洗濯物を畳むってシーンを撮ったんですけど、それは泣く泣くカットしました。ケイタの아내랑이제그딸이ケイタが체포된후에이이제딸과이제아내가같이이제빨래를접는씬이있었거든요. 근데 그씬은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덜어내게 됐습니다. 저쪽에 계신 여자분이 좀 빨랐습니다. 중간쯤에 네,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아까 초반에 그두명데스노트의두명얘기를하셨는데일부러두분을캐스팅하신것인지만약그렇다면왜하셨는지뭐를캐스팅했어그러니까데스노트의두분을아까감독님께서인터뷰중에말씀하셨는데일부러그두분을데스노트를연상해서캐스팅하신건지그렇다면왜하셨을지궁금합니다デスノートからもう10年ぐらい経つんですよ。それで2人とも本当に役者さんとしてね、すごく活躍してて、でもう一回なんか2人が共演できるような原作がないかと思ってプロデューサーたちと話してて、今の原作がその2人に合う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始めた企画なんですね。で本当に日本でもっていうか、その2人のやっぱ人気はあるんで、その2人がまた取材をしてるのを見たいなっていうのが最初の企画の発端です。그데스노트라는작품이이제일본에서이제그개봉이되고뭐10년이상이지났습니다. 그후에이제두배우오지라타치아랑그마츠야마케이지두배우가워낙배우로서활약을많이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두사람이 같이 연기를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프로듀서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제 원작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나오면 참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기획입니다. 그래서 두 배우가 워낙 일본에서도 인기가 워낙 대단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연기를 좀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것이 이 기획의 발단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주예그뒤에계신분이바로손을들으세요. 아, 예, 영화재밌게 잘 봤고요. 저 마지막 장면 부분 쯤에서 이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케이타가 이제 카나랑 연애 장면에서 이제 준을 믿어 달라, 자기가 이제 계속 준에 대해서 무시를 해왔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그시점에서는이제케이타가준이뭐어떤식으로든이제자기를이제뭐라고이제고발한그문자를보냈다라든지그런거에대해서뭐어느정도인지를했든지아니면이제카나를좋아하는거에대해서이제알게됐다는지그런거를이제알게돼서그런말을한건지아니면그냥그때까지도준이계속케이타를믿고있었던건지그거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 예, 気づいたんだと思いますね。奥さんに対する気持ちっていうのが、まあ何年かずっと一緒に彼らはいたんで。
それでまあ奥さんのことが好きだっていうのはおぼろげになんか高校の時ぐらいからまあ学生の時ぐらいから知ってるんでしょうけど、やっぱすごい彼の中のその強い気持ちをその松山健一の方は抑えて外に出さないようにしててたと思いますね。でそれをまあ本当に彼が捕まって自分が捕まって冷静にっていうか、うん、そういうことまで全部無視しててたから自分の中の気持ちっていうのにやっぱ嘘つけなくなって、うん、奥さんに告白したんだと思います。또 그 케이타는 그러니까 이 준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같이 아니 뭐 학창 시절부터 계속 이제 그 연모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이제 강한 감정을 이제 준이 계속해서 억누르고 거풀로 이제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해왔던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이제 케이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잡혀서 이제 그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좀 그 냉정하게라고 할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준의 마음에 대해서 다 이제 무시를 해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자기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속이질 못하겠다, 감추질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아내에게 고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없는데 짧은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 일단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짧은 질문 하시라고 했는데 질문할 게 좀 많긴 한데 한 가지만 주세요. 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딱 짧은 거 딱 두 개만 할게요. 그러면은 그 주인공들이 그 섬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섬을 지키려는 이유가 정말 그렇게까지 섬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약간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농장을 하기 위해서 섬을 지키려고 했다든가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뭐 다른 정말 섬을 지켜서 지키려는 게 그 친구들 그냥 거기가 연고지라서 그런 건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남자 주인공 역할 가운데서 이제 여자 배우인 그 쿠로키 하루 배우를 캐스팅하셨는데 그 배우분을 혹시 캐스팅하신 이유라든가 뭐 어떤 그런 비하인드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自分たちのふるさとである場所っていうのがやっぱなくなるっていうか、そのどんどん過疎化していく人がいなくなる。でその忘れられ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のすごく愛着で、あの島を守ろうっていうのを象徴的にやってます。우선 그 자기 고향 자기 자신들의 이제 그 고향이 뭐 사라지는 것, 뭐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또 이제 그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강한 애착을 좀 상징을 하는 게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そうですね。映画の大きなテーマとしても、その過疎化が進んでいく、ある田舎で、やっぱすごく多くて、で人もどんどん田舎になって、その土地がどんどん貧しくな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どっかで自分の中でもそれはいいのかって疑問に思って、いろんな観光があって、都市があってで、それだけがなんかふるさとっていうか、その町じゃない町っていうか、 自分の愛着のある土地ではないと思うし、自分が生まれ育った場所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のもっとこだわりはあってもいいのかなという思いでも作ってます。 그것이 이제 그 영화의 상당히 큰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소화, 그래서 인구 감소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또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래도 괜찮은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뭐 관광이 활성화되었다라거나 이제 뭐 도시부 뭐 이것만이 이제 그 자신들에게 이제 애착을 가질 만한 대상이 아니라 이제 아스러져 가더라도 이제 우리가 애착을 가질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그렸습니다. 네, 대미지카니 유토 크로키 하루상 와스키다던데 캐스팅했습니다. 네, 그리고 짧은 걸 말씀드리자면 크로키 하루 씨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캐스팅했습니다. 예, 그
예, 감사합니다.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시작하고 이제 첫 주말인데요.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키 위즈 강릉을 모시고 저 홍상현이었습니다.